일주일 안에 애니멀 톡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잠시 손님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0분부터 이곳 타이거밸리에서는 사육사가 들려주는 한국 호랑이 이야기 애니멀 톡이 진행이 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끝까지 꼭 올리시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애니멀 톡인데요. 일주일 동안 애니멀 톡을 안 했어요.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중지를 했다가 지금 이제 백신을 조금씩 맞으시면서 조금씩은 이제 완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요. 네, 어제 안 했어요. 어제 안 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월요일에는 휴연입니다. 월요일에는 하지 않고요. 이제 화수목금토일 매일 4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오셔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친구들의 건강상태, 태범이와 무궁이의 건강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친구들 크기가 점점 커가면서 상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빠르게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건강상태를 확인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간식도 줘서 밥은 잘 먹는지 안 먹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 성장기예요. 점점 먹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먹는 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료를 조금씩 많이 늘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친구들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먹는지 안 먹는지도 잘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네, 태범이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네, 30분이 됐기 때문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태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에버랜드 타이거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여기 살고 있는 태범이 무궁이의 건강상태를 손님분들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면 호랑이 친구들이 앞으로 올 거예요. 앞으로 왔을 때 그냥 귀엽다 이쁘다가 아니라 몸 전체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식을 줘서 식욕이 있는지 없는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 친구들은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겨울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여름에는 더우면 잘 움직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식욕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밥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더워서 안 먹는 건지 몸이 아파서 안 먹는 건지를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가 이 도구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망고 아닙니다. 타개뽕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호랑이에게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겁니다. 잠시만 이쪽으로 와줄래? 잠시만 일어나줄래? 잠시만 이쪽으로도 와줄래?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봉을 따라서 호랑이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제 말을 들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 소리가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로 칭찬을 해버리면 사육사마다 목소리 톤이 나오기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육사가 똑같은 소리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클리커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집게죠.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네, 소고기 닭고기 3.5kg입니다. 닭 3마리 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친구들 간식입니다. 혼자 먹는 양이 이 정도 돼요. 이 친구들 손으로 줬을 때는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집게로만 먹이를 줘야 되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빠르게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올 거니? 어디니? 어, 무궁이 오랜만이야. 안녕. 엄청 많이 컸죠? 저희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 친구가 에버랜드에서 가장 이쁜 호랑이 무궁이라는 친구입니다. 엄청 이뻐요. 무궁아, 무궁아 이쪽으로 와봐. 얼굴 한번 보세요. 이쁘죠? 이렇게 이쁜 호랑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몸의 상처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상처를 확인하는 부분은 조금 간단해요. 피가 나고 있으면 많이 다친 거고요. 털이 뽑혀져 있으면 조금 다친 겁니다. 이 친구들 지금 털은 어느 정도 뽑히긴 뽑혔어요. 지금 털갈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털 상태는 조금 푸석푸석해요.
그래도 이 친구들 상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요. 다행히도 지금 왼쪽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보이지 않아요. 태범아! 더워? 네, 더웠을 때 호랑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계속 누워있어요. 어디요? 저기 나무 위에 지금. 네, 침대 위에서 지금 누워있어요. 태범이는. 누구나 이쪽으로 와봐.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이제 오른쪽에 자, 확인을 하고요. 이쪽으로 와, 여기서 먹어. 지금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자, 이제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를 보도록 할게요. 일어나 볼까? 왜 이렇게 커? 큰 거 먹어. 네, 발바닥과 배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일어났을 때. 크죠? 태범이는 훨씬 더 커요. 네, 여기 누궁이는 암컷이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은 편입니다. 성장 속도도 조금 느려요. 밥 먹을 때도 집에 가서 닭고기 던져주면 태범이가 약 두 배 속도로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씩 주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궁이가 먹을 때까지. 안 그러면 태범이가 혼자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따로 밥은 많이 주고요. 잠은 같이 잡니다. 생활은 같이 해요. 여기 있어. 태범아!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누궁이부터 많이 챙겨주도록 할게요. 누궁아 이빨 한번 볼게. 이제 이빨 상태도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다시. 누궁아. 아. 이뻐. 이빨 상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픈 곳 없고요. 닭다리를 한번 줄게요. 이 친구들 주식은 거의 닭고기입니다. 네, 소비보다 닭고기를 많이 줘요. 왜 닭고기 많이 줄까요? 열량이 높아서. 열량이 높아서. 대부분의 손님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비싸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절대 소고기가 비싸서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에 닭고기가 좀 더 높습니다. 열량은 소고기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가 없죠? 뼈가 없죠. 근데 호랑이들은 항상 뼈를 씹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디 왔니? 입맛이 또 바뀌었어? 참고로 호랑이들은 입맛이 조금씩 바뀌어요. 소고기 좋아했다가 닭고기 좋아했다가 조금씩 바뀝니다. 원래라면은 이 친구가 닭고기를 좀 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전에 소고기를 좀 더 좋아했다가 다시 닭고기 좋아하는데 닭고기를 좀 더 많이 줄게요. 많이 먹어. 닭고기는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씹으면서 이빨의 힘도 강해지고요. 그 뼈들이 끊어지면서 이빨 사이사이를 긁어줍니다. 치석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시기에 뼈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혹시 여기 오늘 무궁이 풀 먹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먹었어요. 호랑이 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왜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 맞아요. 속이 안 좋아서. 이 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털갈이를 해요. 털갈이를 할 때 그루밍을 합니다. 털을 골라요. 혓바닥으로 털을 긁는데 그 털들이 다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나중에 몸속에서 뭉쳐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해돌이라는 영양제도 있어요. 이제 구토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투과를 시켜주는 그 약도 먹고요. 야생에서는 이 친구들이 풀을 먹어서 그 불편한 속에 있는 풀들을 배설을 하거나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털갈이를 할 때는 풀을 먹는 게 정상입니다. 다행히도 변 상태 확인하면 이 친구들 변 안에 풀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소고기 좀. 근데 개들도 그 초콜릿 먹고 풀 먹지 않아요? 네, 그쵸. 일단은 태범이가 안 오고 있는데 모공을 좀 더 볼게요. 이 친구들 몇 살 됐을까요? 3살이요. 3살이요? 3살이면 엄청 큽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태범이가 3살이라면 아침에 혹시 아빠 호랑이 보셨어요? 네. 그 정도까지 큽니다. 3살이면 등치는 어느 정도 다 커요. 4살 때 성인이 됩니다. 크기는 그대로고요. 한 살도 친구, 예, 15개월 됐어요. 15개월. 한 살이에요, 한 살.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나서 지금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무궁이는 현재 100kg까지는 안 됐는데 저기 있는 태범이는 100kg가 넘었어요. 이제
차츰 내려올 준비를 합니다. 힘들어. 여기 있는 모공이 다 크면 몸무게가 최대 몸무게가 암컷은 180kg 정도 됩니다. 저기 있는 태범이 다 크면 300kg까지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랑이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호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자라면서 더 크기가 커질 거고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크기 차이가 계속 날 거예요. 네, 이제 모공이가 가고 태범이가 올 겁니다. 잠깐 만들어볼게요. 고기가 떨어졌어요. 네, 고기 떨어졌어요. 이따가 버릴게요. 태범아, 일로 와. 예? 떨어진 거 줘도 돼요. 줘도 됩니다. 혼날까봐. 왜 떨어진 거 줬냐라고 혼날까봐. 여기서는 좋은 것만 먹이고요. 우와, 자, 뭐 먹을까? 태범아, 일로 와봐. 오랜만이야. 뭐야? 아, 뭐야? 무궁이였어. 네, 무궁이였어요. 태범이는 저기 있어요. 태범이가 식욕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집에 가면 태범이가 훨씬 많이 먹어요. 네, 그거는 아셨으면 됩니다. 아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헐레벌떡 뛰어와서 바로 밥을 먹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잘했어. 지금 모공이의 건강 상태는 꼼꼼히 확인해봤는데 다행히도 아픈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태범아. 여기 개범이. 모공아. 모공아. 가줄래? 가줄래? 참고로 모공이가 이곳에 있으면 태범이가 잘 안 와요. 모공이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빠가 좀 양보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모공이가 가고 나면 오는데 얘도 사춘기예요? 항상 이 친구들은 사춘기예요. 항상 말괄량이고요. 특히 있는 여기 있는 무궁이. 오빠가 많이 힘들어요. 동생 돌보느라. 장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빠가 좀 쉴라 그러면은 가서 장난치고요.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엄마랑 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엄마랑 같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친구들이 100kg가 다 된다 그랬죠? 이 친구들이 장난을 걸면 이제 엄마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됐어요. 야생에서는 3년 동안 엄마가 육아를 합니다. 3년 동안 육아를 하는데 1년 반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해요. 하지만 1년 반 정도는 반육아입니다. 엄마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서 점차 거리를 두면서 엄마랑 헤어지는 게 3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24시간 엄마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와있으면 엄마가 피할 공간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은 독립을 한 상태고요. 엄마는 아빠랑 안에서 지금 만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빨이 피났어, 너. 우와. 우와. 네. 태범아, 어, 너 혼자 다 먹네, 지금? 혼자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 보고 손님들이 어 많이 말라 보인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털이 짧아져서 그래요. 이 친구가 태어난 게 2월입니다. 겨울털을 자라면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짧은 털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조금 왜소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밥을 안 먹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도구가 이제 그만 가줄래? 태범이 먹어야 돼. 가주세요. 가주세요. 아 이빨 진짜 이뻐요. 분색 아니? 코 색깔 보시면 굉장히 분홍색이에요. 코 색깔이 어리다는 겁니다. 저기에 검은색 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가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친구들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 갈 것 같은데 모공이의 트레이드마크 눈썹 무늬 한번 보시면 되세요. 호랑이는 크기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똑같은 성별에 있는 친구들이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늬로 구분을 해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눈썹 무늬로 구분을 합니다.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무궁아 모공이는 일자 눈썹입니다. 오른쪽 눈썹이 특이점 없는 그냥 일자 눈썹이고요. 저기 있는 태범이는 V자 모양의 눈썹이 있습니다. 이따가 태범이 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너 태범이 거의 다 먹었는데? 가세요 이제 진짜. 가세요. 이거 자도록 할게요. 이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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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범아. 가세요. 안 가네요. 네, 여기 있는 호랑이는 한국 호랑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고요. 동북아 호랑이라고도 불립니다. 조선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무르 호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르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라고 하는데 그 아무르 호랑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져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에서는 한국 호랑이, 북한에서는 조선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 호랑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다 같은 종이에요. 옛날에는 다 달랐다고 하지만 유전적으로 다 똑같다고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쁘긴 한데 태범이 있어요. 태범이 눈꽃이 예전보다 습니다. 한번 보세요. 알았어.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가세요. 네, 지금 3.5kg인데 지금 한 3.3kg 먹은 것 같아요. 어떡해. 그러면 저녁에 잘 안 먹습니다. 태범이가 다 먹어요.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갈 생각이 없네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친구들은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지만 현재 한국에 살지 않는 호랑이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호랑이는 절멸된 상태입니다.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범아. 태범아, 태범, 태범아 일로 와, 일로 와, 네, 와요, 옵니다. 네. 정말 착한 오빠 아니에요? 동생이 먹고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크기가 크죠? 수컷이란 훨씬 더 큽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한 시간 먼저 태어났어요. 키를 재보면 확실히 알아요? 태범아. 태범아, 일어나봐. 네. 확실히 태범이가 커요. 이제 거의 엄마 건곤이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진짜 호랑이다. 네. 앞발도 보세요. 저 앞발로 한 방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호랑이가 굳이 쫓아가서 안 물어도 저 앞발로 한 번만 내려쳐도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요. 서울체 큰 호랑이가 한 번 내려치는 힘이 1톤입니다. 최소가 800kg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호랑이는 호랑이들만 살아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태범아. 태범이 오른쪽 V자 모양 보이시죠? 네. 눈썹이 달라요. 무궁이랑. 저도 아까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무늬만 알고 있으면 이 친구가 나중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오른쪽에 V다. 무조건 태범이에요. 그리고 입자 눈썹이다. 무조건 무공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태범아, 이쪽으로 와줄래? 아, 알았어. 태범이도 이빨. 이빨은 태범아, 태범아. 아, 아. 이빨은 이 친구가 좀 더 작아요. 성본이는. 좀 더 늦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빨이 잘못 나는 바람에 다 뽑아줬어요. 수의사분들이 다 뽑아줘서 다행히도 지금은 제대로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아요. 아파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이야 태범아. 응. 집에 가서 많이 줄게. 다 먹었다. 자, 이번에는 사육사들은 여기에서 무궁이 태범이가 정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태범이를 얼마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아쉽지만 애니멀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육사 유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미안해. 오, 멋있어. 없어? 없어? 동생이 다 먹었어? 없어. 네, 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문을 닫으면 조금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조금 안타까우지만 집에서 먹는 거 보면 태범이가 훨씬 더 세요. 이 친구 밥 먹을 때 옆에 가면 무궁이 엄청 혼납니다. 네, 태범이가 화를 많이 내요. 주변에 오지만. 네, 아빠를 엄청 많이 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저 너무 커. 엄마랑 같이 있으면 이제 구분이 거의 잘 안 돼요. 엄마랑 비슷해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이 친구는 1년이고 엄마는 5살이지만 수컷이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비슷해졌고요. 이제 갈기도 점점 더 잘할 겁니다. 태범이.
2년이면 거의 중성체라고 보고요. 3살이 되면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들어 누웠어. 안 더워? 안 더워? 나온 것 같아. 이 친구도 코 색깔 보면 굉장히 분홍색이죠? 조금만 가세요 이제. 여기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저 산 쪽에서 물이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인공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스프링클러도 작동을 해주고요. 저 오른쪽에는 또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쉴 때는 또 시원한 바람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치? 호진아! 뭐라 말하는 거야? 다행히도 이빨이 정말 잘 나고 있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 이빨이 안 좋아서 염증도 좀 생겼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다 아문 것 같습니다. 그치? 우와. 가세요. 말아주지 하는 것 같은데? 말아주는데 안 간다. 아, 싫어, 안 간다. 오늘 범인이 일어났어. 아니, 내가 얘기해줘. 오빠가 고양이군요. 진짜 고양이다. 그치. 가세요. 일하러 가야 됩니다. 가세요. 대박 가세요. 대박. 그렇다면 아쉽지만 공놀이 한 번만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한번 할 건데. 안 보이네. 정답으로 가세요. 보고 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진짜 던져. 자, 우와! 나피지롱. 그렇게 놀아주는 안 넣을 거야? 오! 오! 아니, 오! 우와! 태공이 하고 싶어. 노공이는 포기했습니다. 귀여워. 오늘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잡혔습니다. 해봐봐. 해봐. 거기서 뭐하니 나는? 모공이는 좀 약해요.
호랑이 봤어? 올라와봐. 자, 마지막 한 번. 이제 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잡히면 제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안 잡혀봤어요. 아, 잡히나요? 지금 시간이.